그래서 아, 전 그때 멜로가 있었죠. 고등학교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강도 짓을 하는. 그래서 칼을 들고 남의 집에 가서 강도를 해서 돈으로 여자친구를 선물을 사주고 거기를, 그런 역할이었어요. 거기를 사주고. 네. 근데 어울린다. 아니 이거 그림이 딱 어울려. 아 근데 대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대사가 너무 많아. 와. 대사 너무 많아. 이거 한 번도 이걸 그러니까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인공이니까 네. 뭐 욕심 나고 뭐 칼을 들었든 강도 짓을 하든 뭐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첫 촬영을 딱 갔는데 답이 안 나와.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바스트 뭐 풀샷 뭐 투샷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진짜 냉장고에서 집에서 혼자 이제 고민하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또 우유를 한 잔 마시면서 식탁에서 혼자 이게 생각을 하는 장면. 그거 한 3시간 찍었나 그래요. 왜요? 대사 없는데요? 일단 냉장고 문을 여는 것부터 어색해가지고. 아 냉장고 문을 도대체 이렇게 열었나 저렇게 열었나 아무 정신이 없어. 내가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긴 해놨나 뭐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당황이 되니까. 네. 그리고 우유는 내가 먹은 적이 있나?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그래갖고 정말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해서 우유를 따르고 했는데 감독님이 다시 한번 더 하자. 오직 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어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그 다음은 정말 감정을 요하는 진짜 감정을 요하는 굉장한 신이죠. 칼을 들고 드디어 그 집에 찾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음을 먹고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이제 도둑질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하고 딱 맞다. 소리 지르지 마. 야,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나도 당황스럽고. 그렇지,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하다가 막 이런 거야. 와, 그거는 며칠까지는 아니고. 그거 찍으면서 감독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를 어떻게 다음 걸 빨리 찍는 게 낫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없었던 일로 하고 요 범죄는 그냥 없었던 범죄로 하고 다음 범죄를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빨리 해서 이번 주 방송에 나가는 게 나을까? 그때 아마 감독님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거는. 예, 이거는 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방송은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뭐? 소리 지르면 죽어. 돈 어딨어? 아, 막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촬영 정말 방송은 못 봐주겠더라고. 방송은 나갔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연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연기는 진짜 뭐 나랑 그러니까 다른 그냥 학교는 아니자.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또 연락이 옵니다. 바로 또. 교육 방송에. 청소년 드라마 청소년 드라마. 아 감독님 너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엔 좀 역할이 크다. 주연급으로 고정 이제 반 학생 반 학생에서 반항아 꼭 있죠. 이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런 거 반항아를 딱 했는데 근데 야 너 잘한다 뭐 감독님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인공이 돌아가면서 회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7회에 드디어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는 아니구나. 왜 또 갑자기? 신임을 받고 있었죠, 제가. 네. 야, 쟤 잘 읽어. 쟤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야, 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상 주인공이 딱 왔는데 정확하게 대사는 생각이 안 나. 세 줄 됐나? NG를 내기 시작하는데 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뛰어, 이 가슴이. 분명히 어제 다 외우고 다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하고 NG 다시 감독님도 이제 좀 화가 나셨어. 다시 그러다가 점심 먹고 시작해가지고 스태프들 다른 분들 뭐 조명팀 형님들 뭐 다 옆 교실 가서 자고 자다 일어나서 야 그거 이제 뭐 찍냐 아직도 그거 찍고 있는데 뭐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찍다가
거의 해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어머. 그래서 야 됐으니까 오늘 촬영 접자. 어머.